안녕하세요. 저는 서른 중반 초보 엄마입니다.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한다는 건 여자로서 또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일인 것 같네요. 그래도 이제는 누워서 울기만 하던 딸이 돌이 지나면서 혼자 걷기도 하고 다 컸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답니다. 이 정도로 다 키웠다고 하니까 좀 우습기도 하네요. 하지만 요즘에는 어머님도 많이 도와주셔서 어린 딸을 키우는 것이 힘든 것만도 아니고 그저 예쁘기만 하답니다. 친정엄마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어떻게 편할 수 있나 이해가 안 가시죠? 저는 처음 시집 왔을 때부터 시댁에 들어와서 어머님을 모시고 같이 살았어요.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고 내가 왜 이런 결혼을 했나 후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지금이야 어머님도 저에게 잘해주고 남편도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잘하고 있지만 온전하게 살기까지 여러 일이 많았어요. 어머님께 미운털 제대로 박혔던 저는 숨만 쉬어도 어머니께 타박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못생긴 며느리가 제삿날에 병난다고 하죠. 아무리 잘 지내보려고 노력을 해도 어머님께 인정받기란 쉽지 않았어요. 제가 왜 시댁이라는 호랑이 굴에서 살게 됐는지 지금부터 사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남편과는 사내 커플로 만나게 됐어요. 보험회사의 내근직이었던 저와 남편은 비밀 연애를 하다가 결혼까지 이어졌어요. 회사에서 아무리 비밀로 연애를 한다고 해도 회사 사람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결혼한다고 남편과 제가 회사에 청첩장을 돌렸을 때 직원들도 모두 잘 어울린다면서 축하를 해주더군요. 예비시댁은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면서 어머님과 남편 그리고 도련님 이렇게 세 식구뿐이었어요. 그런데 도련님이 지방에 취업을 하게 되면서 남편과 어머님 단 둘이서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어머님 사랑이 끔찍했죠.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남편이 참 가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여자들 사이에서 그런 말 있지 않나요? 남자가 자기 친엄마한테 하는 행동을 보면 부인의 미래가 보인다는 말 말입니다. 어머니한테 잘하는 남자가 부인한테도 잘한다는 말인데 저는 남편을 보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제게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어머님은 딸이 없어서 저를 딸처럼 생각하신다면서 결혼 전부터 저를 엄청 각별하게 챙겨주셨어요. 결혼 전부터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지낼 정도였으니까요. 제 생일에도 어머님은 먼저 연락을 하셔서 제게 즐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우리 며느리 오늘 생일이지? 내가 작은 선물 진욱이 출근할 때 줬으니까 이따가 확인해봐. 축하한다, 우리 며느리. 감사해요, 어머님. 안 챙겨주셔도 되는데 정말 감사해요. 우리 지영이는 내가 챙겨야지. 이제 내 자식 같은 며느리인데. 어머님은 이렇게 결혼 전부터 저를 우리 며느리라고 부르시면서 세심하게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과 거리낌 없이 가까이 지낼 수 있었고요. 친구들도 시어머니 부럽다면서 제일 부러워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조롭게 결혼 준비를 하던 중에 남편한테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신혼집을 어떻게 할지 대화를 하는데 남편이 제게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우리 신혼집 따로 구하지 말고 우리 엄마 모시고 같이 사는 거 어때? 엄마도 당신 많이 좋아하고 당신도 우리 엄마 좋아하잖아. 그렇긴 한데 그래도 어머님이랑 같이 산다는 생각을 안 해봐서. 우리 엄마도 나 장가 보내고 나면 외로울 것 같다고 자꾸 말씀하시기도 하고 당신이랑 같이 살면 어떠냐고 하시길래 우선 생각 좀 해봐. 저는 갑작스러운 남편의 제안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어머님이랑 친하게 지내는 거랑 같이 사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 아닌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 살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서기 시작하더군요. 물론 어머님이 살뜰하게 챙겨주시고 자식처럼 정말 잘해주긴 하셨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같이 살아야 할지도 모르고 한번 살림을 합치고 나면 따로 분가해서 나오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온갖 걱정을 하던 제가
결정적으로 시댁에 들어가서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했던 계기가 있었어요. 결혼 전 어머님의 초대로 집에 식사를 하러 가게 된 겁니다. 평소 같았으면 어머님의 초대에 기쁜 걸음으로 갔을 텐데 이날은 조금 불안하더군요. 무슨 말을 하시려나 걱정이 앞섰거든요. 예상대로 어머님은 저와 남편을 보며 신혼집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난감한 상황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대뜸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정말 딸이다 생각하고 잘해줄게. 남편 먼저 보내고 아들 두 놈이랑 살다가 한 놈은 지방으로 보내고 큰애랑 의지하며 살았는데 얘마저 장가 보내면 난 외로워서 어떻게 살겠니? 말년에 너무 외롭게 살면 내 인생 불쌍하지 않겠어? 저는 어머님의 울먹이는 소리로 하는 말씀에 마음이 동요했던 것 같아요. 같은 여자로서 어머님이 참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그동안 저를 너무 아껴주시고 챙겨주셨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다는 마음도 들었고요. 지방에서 혼자 서울로 올라와서 외로운 생활을 하던 제게 어머님은 딸처럼 반찬도 챙겨주시기도 하셨고 가끔은 정말 엄마처럼 오셔서 같이 외식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저도 어머님을 혼자 외롭게 두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결국 저는 어머님의 제안대로 같이 살기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어머님 집은 꽤 넓기도 했어요. 40평대로 큰 집인데 넓은 집인 만큼 세 식구가 같이 살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았죠. 저는 어머님 손을 같이 맞잡아드리면서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금 부족한 며느리라도 잘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못난 며느리 안 되게 제가 잘할게요. 같이 살면서 열심히 보고 배울게요. 내가 더 잘 부탁해야지. 고맙다, 고마워. 나 시집살이 같은 거 모르는 사람이야. 나도 잘 부탁한다, 지영아. 어머님과 제가 손을 맞잡으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다짐했습니다. 한참을 제 손을 어루만지면서 어머님은 어려운 결정이었을 텐데 선뜻 같이 살겠다고 해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정말 어머님과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확신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어머님 댁에 들어가서 같이 살기로 한 뒤 즐거운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집을 나왔어요. 남편도 제 결정에 한 걱정 던 듯한 편안한 얼굴을 하고 있더군요. 그리고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저를 보면서 단호한 목소리로 남편이 말했어요. 내가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정말 잘할게. 당신이 어렵게 내린 결정인데 내가 정말 잘할게. 그리고 혹시 엄마랑 무슨 일 생기더라도 꼭 내가 책임지고 막아줄 거야. 당연하지. 나 당신만 믿고 어머님 댁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정말 잘해야 된다. 내가 장가 하나는 정말 잘 간 것 같아. 지영아, 진짜 사랑해. 남편은 제게 정말 잘하겠다면서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저는 든든한 남편 덕에 앞으로는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제가 철석같이 믿었던 남편은 그야말로 남의 편이었어요. 누군가 남편은 내 편이 아니라서 남의 편이라더니 제가 믿었던 남자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순조롭게 흘러갈 줄 알았던 제 결혼 생활은 시작과 동시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다들 예상하신 것처럼 바로 어머님과의 문제였답니다. 시집살이는 모른다던 어머님은 정말로 시집살이를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저를 압박하셨거든요. 시작은 경제권을 나누는 일부터였어요. 남편은 어머님과 살면서 모든 월급 관리를 어머님께 맡겨두고 있었어요. 그 덕분에 모아둔 돈도 많았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어머님은 돈 관리를 해주겠다면서 경제권을 안 넘겨주시는 겁니다. 아들 장가 보냈으면 당연히 부부가 살림할 수 있게 넘겨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결혼하고 본격적으로 같이 살기 시작했는데도 어머님은 남편의 월급 통장을 저한테 주질 않으시는 거예요. 저는 어머님께 몇 번을 말했어요. 그날도 어머님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남편 월급 통장이랑 그동안 관리해 주신 것들 저한테 다 주세요. 이젠 부부인데 저희가 관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 집에 살고 있는데 내가 관리하면 될 걸 뭐하러 번거롭게 너한테 넘겨? 그냥 내가 하던 거니까 내가 할게. 아니요. 같이 살더라도 저희 부부일인데 제가 할게요. 너 지금 성 긋는 거니? 남편 있다고 내 앞에서 지금 유세 떠는 거야? 내 아들 돈 내가 관리하겠다는데 왜 불만이야? 저는 갑작스러운 어머님의 말씀에 당황하고 말았어요. 제가 뭐 못할 말이라도 한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께 황당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요즘 세상에 장가간 아들 통장 관리까지 해주는 부모가 어딨어요. 저한테 그냥 주세요. 알뜰하게 모아서 잘 살게요. 기가 막혀서 원. 내가 내 아들 통장 관리한다는데 왜 참견이야? 이건 참견이 아니고 부부가 됐으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편 통장 다 저한테 넘겨주세요. 제가 단호한 목소리로 어머님께 말씀드리자 어머님은 황당하다면서 손부채질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 제일 황당했던 건 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남편은 그야말로 강 건너 불구경이었거든요.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결국 남편 통장을 어머님으로부터 받아온 건 저였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어머님과 제 사이는 급격하게 틀어지기 시작했죠. 그런데도 남편은 천하태평이었어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지만 남편만큼 믿을 구석 없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었답니다. 제가 임신을 하고 출산하기까지 어머님과 미묘한 신경전을 하면서 매일같이 아슬아슬한 하루를 지내고 있었죠. 그러다가 제가 출산을 앞두고 육아휴직을 하면서 어머님과 둘이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딸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나와서 집으로 오자마자 어머님의 싸늘한 시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한창 몸조리 신경을 쓸 시기에 어머님 눈치까지 봐야 했어요. 분명 애를 낳고 쓴 출산휴가였는데 집안일 하려고 집에서 쉬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은 저를 보면서 늘 살림타령을 하셨죠. 아이를 낳아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출산하고 제 몸을 챙기는 것보다 애랑 씨름하는 게 더 힘들지 않나요? 밤새도록 딸이랑 씨름을 하다가 새벽에 겨우 잠들었는데 어머님은 저희 부부 방문을 노크도 없이 벌컥 열고 들어와서는 제게 소리를 지르며 말씀하셨어요. 너는 아침에 남편 출근하는 건 보고 자는 거야? 참 팔자도 좋다. 밤에는 밤이라고 자고 아침에는 그냥 퍼질러 자네 아주. 당장 일어나서 밥상 안 차려? 어머님, 저 새벽에 겨우 잤어요. 애가 안 자는데 제가 어떻게 잔다고 퍼질러 잔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너무 억울했어요. 남편은 출근해야 되니까 밤새도록 혼자서 애 보느라 힘을 다 썼는데도 저를 보면서 퍼질러 잔다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당연히 억울할 상황 아닌가요? 제가 무슨 살림하려고 휴가 쓰고 이 집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머님께 화가 날 수밖에 없었죠. 매일 저만 보면 살림타령하는 어머님 덕에 집에 있는 게 편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도 어머님과 아침부터 날이 선 대화가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말대답을 한다고 생각하셨는지 화를 내면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왜 그렇게 말대답을 해? 늦잠 잤으면 잤다고 죄송하다고 말하면 될걸. 애 핑계나 대고 자라는 짓이다. 제가 핑계를 대고 있다고요? 어머님이 한번 애랑 한방 써보세요. 저야말로 지금 억울한 사람이에요. 제가 어머님께 우는 애를 들이밀면서 화를 내자 어머님은 도망치듯 방을 나가셨어요. 안 그래도 잠을 안 자고 울기만 하는 애랑 씨름하다가 죽을 맛인데 어머님 덕에 머리가 울리는 것 같았어요. 이건 맛보기에 불과한 일이었습니다. 애 때문에 정신없는 며느리를 보고도 어머님은 저를 보고 늘 잔소리를 늘어놓으셨어요. 시집살이 하려면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해야 된다는 말이 왜 생겼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글쎄 애 젖을 먹이느라 밥도 물에 말아서 대충 먹어 치우는 저를 보면서도 어머님은 제게 화를 내면서 말씀하셨어요. 애 낳고 한 달이 지났는데 주방 살림이 이게 뭐냐? 설거지도 제때제때 안 하고 청소기는 언제 돌렸는지 기억도 안 나지? 대체 집에서 놀고 먹는 애가 왜 그렇게 게을러? 정말 황당하지 않나요?
혹시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주변에 출산한 딸이나 며느리가 있다면 편해 보이시던가요? 애가 태어나고 한 달째면 정말 손이 많이 가는 때인데도 어머님은 뭐 하나 도와준 적이 없으셨어요. 그리고는 매번 살림이 엉망이라면서 타박하시는 거예요. 저도 매일 듣다 듣다 그날은 너무 억울해서 어머님께 한마디 했습니다. 설거지 쌓인 거 제가 먹은 거 하나도 없어요. 어머님이 그 정도는 좀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세요? 저는 애 먹이고 입히고 재우느라고 제 입으로 뭐가 들어갔는지 기억도 안 난다고요. 제가 할 일은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님도 좀 도와주세요. 제가 힘이 쭉 빠진 목소리로 어머님께 말하자 어머님도 할 말이 없으셨는지 그냥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어머님 뒷모습을 보는데 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머리가 아파왔어요. 그런데 상황이 이 지경까지 왔는데도 남편은 천하태평이었죠. 아무리 어머님과 있던 일들을 털어놔도 남편은 잘 대화로 풀어보라고 남의 얘기하듯 듣는 겁니다. 남편은 무슨 말을 해도 금방 괜찮아질 거라면서 말하는 거예요. 진짜 결혼 전 내 남편이 맞나 싶었답니다. 그렇다고 시간이 흘러서 괜찮아진 게 있는 줄 아시나요? 괜찮아지기는커녕 어머님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만 갔습니다. 제가 정말 집에서 팔자 좋게 놀고 먹기만 했다면 억울하지라도 않았을 거예요. 하루 종일 울던 애를 겨우 재우고 거실에 앉아있는데 어머님이 저를 보면서 할 말이 있다는 듯 다가오셨어요. 딱 봐도 제게 또 무슨 트집을 잡으려고 왔구나 싶었죠. 어머님은 제 앞에서 팔짱을 끼고 서서 저에게 쏘아붙이듯이 말씀하셨어요. 나한테 가져간 우리 아들 통장 좀 이리 줘봐. 얼마나 관리 잘했나 보게. 살림도 엉망인데 통장 관리는 잘하는지 내가 봐야 할 거 아니야? 걱정 마세요. 저도 돈 관리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자니까 이리 내놔봐. 내가 내두 눈으로 봐야겠으니까. 무슨 유치원 다녀온 애가 엄마한테 알림장 검사라도 받듯이 통장 내놓으라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게 통장 보여달라고 악을 쓰시는 게 기가 막히더군요. 정말 저를 다채롭게 시집살이를 시키면서 괴롭히셨죠. 시집살이 모른다던 어머님은 어디서 배워라도 오신 것처럼 저한테 집요하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어머님께 핸드폰을 열어서 통장 내역과 적금들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저를 노려보며 말씀하셨어요. 아니, 너는 왜 이것밖에 못 모았어? 나는 우리 아들 통장 관리해줄 때 이 정도는 몇 달 만에 모았어. 돈을 어디다가 빼돌리고 있는지 알 턱이 있나? 돈을 빼돌린다뇨? 어머님, 저희 지금 어머님까지 해서 새 식구 살림이에요. 거기다가 딸도 이제 막 태어나서 한달 생활비가 얼마나 나가는 줄 아세요? 어머님이 먹고 입는 비용도 포함을 하셔야죠. 어머님은 저한테 글쎄 돈을 어디 빼돌리냐며 의심을 하셨어요. 진짜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 걸 겨우 참았네요. 어머님 생활비까지 생각하면 당연한 건데도 저한테 괜한 오해를 하는 게 이해가 안 가더군요. 결국 눈앞에 보여드리고도 괜한 오해를 받고 나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머님께 똑바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은 제게 더 심한 말로 반격을 하시더군요. 지금도 귓가에 생생하게 들리는 것만 같아요. 어머님은 제가 보여드린 통장 조회 내역을 보더니 핸드폰을 저한테 다시 건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농사 짓는 집안 딸이라 돈 빼돌리나 했지. 예단비도 없이 몸만 딸랑 시집 왔으면 돈 관리라도 잘해야지. 예물 예단 생략하기로 한거 어머님이랑 협의한 거잖아요. 그 얘기를 왜 뜬금없이 꺼내세요? 그리고 저돈 빼돌리고 그런지 못해요. 무슨 말만 하면 대들기나 하고 네가 그러니까 안 들어도 될 소리를 듣고 사는 거야. 어머니도 저한테 안 해야 될 말만 안 하셨어도 저도 이렇게 대들면서 말씀 안 드려요. 저는 끝까지 어머니께 마지막 한마디까지 하면서 응어리를 쏟아냈어요. 이렇게 한다고 제 속은 편했겠습니까? 어째 어머님이랑 대화를 할수록 속은 가까워져만 갔답니다. 그런데 이런 제 속도 모르고 어머님은 점점 더 이상한 고집이 늘어만 가더라고요. 여기에 한몫을 했던 건 남편이었고요.
남편이 양말을 다 뒤집어서 넣어놨길래 남편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양말을 왜 다 뒤집어서 벗었어? 내가 똑바로 벗어두라고 했잖아. 이게 다 두 번 손가게 하는 일이라니까? 아, 맞다. 내가 또 깜빡했네. 미안해. 내가 다시 제대로 해둘게. 남편은 제 말이 끝나자마자 달려와서 양말을 제대로 뒤집어 놓기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 모습이 괘씸했는지 거실에서 저희를 지켜만 보고 계셨어요. 그러다 남편이 양말을 하나씩 제대로 두는 모습을 보면서 걸어오면서 말했습니다. 너는 뭐가 그렇게 까탈스러워? 이 정도 네가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꼭 이걸 쉬는 애한테 시켜야 네 속이 편해? 하늘 같은 가장한테 이런 걸 시켜? 앞으로 아들 빨래는 따로 돌려. 알았어? 무슨 남편 빨래가 신생아 빨래도 아니고 왜 따로 세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 남편은 속 편하게 어머님 말씀을 장난처럼 듣고 웃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만 믿고 행복하게 살 거라고 믿었던 제가 바보 같았어요. 그 상황에 어머님만큼이나 미운 게 바로 남편이었죠. 그래서 저는 어머님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제 딸 빨래 따로 세탁하는 것만으로도 바쁘고 힘들어요. 그렇게 별거 아닌 일이면 어머님 아들 빨래는 어머님이 따로 세탁하세요. 저는 어머님께 남편 옷은 직접 세탁하라고 말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아들이 안타까우면 직접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창 육아로 바쁘고 정신없을 시기에 철없는 남편 옷까지 따로 빨래하게 생겼나 싶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남편 빨래는 절대 못한다는 식으로 말하게 된 거예요. 어머님은 제게 계속해서 궁시렁거리셨지만 저는 보란 듯이 제 딸 빨래만 모으고 있었어요. 그리고 보란 듯이 남편 빨래는 쏙 빼놨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는 줄 아세요? 어머님도 남편 빨래는 건들지도 않았던 탓에 남편이 신고 나갈 양말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가만 보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고 있는 건 남편이기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어머님은 유치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오자마자 남편을 반갑게 부르면서 주방에서 뭘 꺼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남편을 식탁에 앉히더니 신이 난 목소리로 남편 팔을 붙들고 말씀하시더군요. 이거 낮에 사거리에 있는 한약방에서 받아온 건데 남자한테 그렇게 좋대. 요즘 일하느라 힘들 텐데 이거 좀 먹어봐. 이게 뭐야? 약은 엄마나 지영이가 먹어야지. 내가 먹어서 뭐해? 난 괜찮은데. 집안에 가장이 힘이 나야 집안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잔소리 말고 입에 쓴 약이 몸에 좋은 거니까 얼른 먹어. 어머님은 몸에 좋은 약을 사오셔서 주방에 숨겨놨다가 남편만 따로 챙겨주시는 거예요. 제가 떡하니 보고 있는데도 어머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셨죠. 그리고는 남편 입에만 하나씩 넣어주셨어요. 참으로 눈물겨워서 못 봐줄 장면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주방에서 보초 서듯이 서 계시더니 제가 혹시라도 저걸 미리 보고 뜯어 먹을까 봐 그랬던 거예요. 미운 며느리 떡 하나도 주기 싫으신 건지 남편 입에만 넣어주는데 속에서 서러움이 몰려왔습니다. 남편은 눈치도 없이 그걸 받아먹는 모습을 보는데 저도 친정엄마가 보고 싶더라고요. 서울에서 타지 생활하면서 힘들 때마다 엄마 생각이 간절했는데 그날은 너무 몸과 마음이 지쳐서 저도 모르게 방으로 가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건 전화에 엄마는 반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지영이 잘 있었어? 안 그래도 손녀딸 보고 싶어서 전화 좀 해볼까 했는데. 엄마, 나 요즘 너무 힘들어. 그냥 엄마한테 가고 싶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너 지금 우는 거야? 엄마, 어머님이 나 종처럼 시집살이 시켜. 나 진짜 잘 살고 싶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어. 결국 엄마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정말 엄마한테는 우는 목소리로 전화하고 싶지 않았는데 엄마 목소리를 듣자마자 울고 만 거예요. 엄마는 안절부절하면서 제 하소연을 다 들어주셨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어머님과 어떻게 지냈는지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도 오랜만에 친정엄마와 통화를 하고 나니까
속이 다 시원했어요. 그동안 시댁에서 겪었던 서름을 모두 다 털어놨죠. 그런데 이날 이후 저는 생각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딸과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엄마에게서 마침 전화가 왔어요. 괜히 제 걱정을 하나 싶어서 얼른 받아봤죠. 그랬는데 엄마가 제게 힘이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영아, 내가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일도 못하고 꼼짝없이 누워있지 뭐냐. 이번 주 주말에 사위 데리고 한번 내려와. 주말에? 내가 갈 수 있나 한번 물어볼게. 내가 미리 전화해서 다 얘기했어. 사위도 이번 주에 올 수 있다고 하던데 주말에 둘 다 왔다 가라. 갑자기 허리를 다쳤다는 엄마의 말에 걱정이 앞섰어요. 그래서 주말이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고 주말이 되자마자 서울에서 지방으로 차를 타고 꼬박 3시간에 걸려서 내려갔습니다. 남편은 장모님 많이 다친 거 아니냐면서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저도 내심 걱정스러운 마음에 몸에 좋다는 건 다 챙겨서 내려갔죠. 3시간이 걸려서 도착한 친정집에 들어가자마자 허리에 보호대를 차고 있는 엄마가 보이더군요. 저는 엄마를 보자마자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쩌다가 허리가 이렇게 다쳤어. 그러니까 내가 몸조심하랬잖아. 일하다가 다쳤어. 내가 뭐 놀다가 다쳤겠어? 아프니까 너도 보고 싶고 우리 사위도 생각나더라고. 오늘은 사위가 좀 도와줘야겠어. 자네가 장인어른 좀 도와줘. 요령은 알려주면 금방 할 텐데. 엄마는 남편을 보면서 아빠랑 같이 모내기를 하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평생 사무실에서만 일하던 사람이 엄마의 말을 듣자마자 할 수 있다면서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도 못하겠다고 뒤로 빼는 것보다야 뭣도 모르고 모내기 하겠다고 달려드는 게 낫다 싶었어요. 그렇게 남편이 아빠를 따라서 논으로 나간 뒤 저는 딸을 재우고 나와서 엄마 상태를 보고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허리 정말 괜찮아? 나랑 병원 한번 더 가보자. 병원 안 가도 돼. 나 허리 안 다쳤어. 허리를 안 다쳤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허리에 보호대까지 차고 있으면서. 이거 그냥 한 거야. 나 오늘 사위 정신교육 좀 시키려고 부른 거니까 넌 가만히 있어. 호랑이 굴로 내 딸 데리고 들어갔으면 중간에서 행동을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자기 엄마 어쩌지도 못하고 내 딸 눈에서 눈물만 쏙 빼는 놈. 내가 오늘 제대로 정신 차리게 만들 거야. 저희 엄마는 제가 했던 하소연을 듣고는 제 남편의 정신교육을 시켜야 한다면서 저희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허리에 보호대를 찬 엄마를 보자마자 깜빡 속고 말았던 겁니다. 그렇게 엄마의 작전에 저도 동참하게 됐어요. 엄마는 남편과 아버지를 논으로 보내놓고 저와 한참을 대화하며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딸을 부탁하고 한 시간쯤 지났을 때 논으로 나가봤어요. 겨우 한 시간 지났는데 남편은 뭐하고 있었는 줄 아시나요? 아버지는 논에서 모내기를 심느라 이안기를 타고 일하고 계셨고 남동생은 이안기의 모판을 옮기고 있더군요. 남편은 그 중에서도 이안기로 모를 심지 못하는 구석에 허리를 숙이고 손으로 직접 모를 심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한 시간 겨우 해놓고 구슬땀 흘리면서 땀을 닦고 있더군요. 누가 보면 논에 있는 모는 다 남편이 심는 줄 알 정도로 혼자서 녹초가 된 채로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큰 소리 떵떵치고 가더니 완전히 죽겠다는 표정인 거예요. 아빠도 그런 남편을 보면서 비웃고 계셨고요. 그때 저를 뒤따라 나온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남편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큰 소리 치고 가더니 그것밖에 못했어? 오늘 이거 다 심어야 되니까 얼른 일어나. 네, 아유 장모님 너무 힘든데 잠시만 쉬면 안 될까요? 쉴 틈이 어딨어. 자네 장인은 뭐 편해서 계속 일하고 있겠어? 얼른 움직여, 얼른 일해. 저는 엄마가 남편에게 호통을 치자 그 모습이 너무 웃기고 통쾌했어요. 이제야 정말 내 편을 만난 것처럼 든든하더라고요. 엄마는 남편이 헥헥거리면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랑 같이 한참을 웃었네요. 그리고는 엄마는 핸드폰을 꺼내서
남편이 모를 심으면서 힘들어 죽겠다는 표정을 짓는 모습을 찍기 시작했어요. 논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직접 손으로 모를 심는 남편의 모습은 멀리서 봐도 아주 힘들어 보였죠. 저는 엄마가 그 사진을 찍어서 어디다 쓰려고 그러나 했는데 사진과 영상을 시어머니에게 전송한 겁니다. 원래 결혼 전에는 어머님이 저를 아껴주신 만큼 친정엄마와도 종종 연락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서로 번호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남편이 얼마나 고생 중인지 엄마가 직접 시어머니께 전송을 해서 어머님도 알게 되고 말았습니다. 사진과 영상을 보내자마자 어머님은 저희 엄마한테 전화해서 노발대발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지금 우리 아들 불러서 뭘 시키는 거예요? 사둔, 아프다더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서야 우리 아들을 저렇게 고생시키게 만들면 어떡해요? 네, 제가 사위 불러서 일 좀 시켰어요. 왜 저는 안 됩니까? 그동안 우리 딸 옆에 끼고서 그렇게 일을 시켰으면 나도 이 정도쯤은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정말 우리 딸한테 그동안 시집에서 살았던 얘기 듣고 마음이 아파서 밤잠도 설쳤어요. 그럼 시집 온 며느리가 그 정도 감수하고 살아야죠. 지금 그 정도 힘들었다고 우리 아들을 저렇게 땡볕에서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딸 괴롭히면 저도 사위 불러서 일 시키면서 괴롭힐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번만 더 내 딸 괴롭히기만 해봐요. 나는 이것보다 더한 것도 시킬 수 있는 사람이니까. 엄마는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할 말을 쏟아내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저는 엄마를 보자 세상에 천군 만마를 얻은 듯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그동안 어머님의 핍박과 무시에 제가 많이 지쳐 있었나 봅니다. 엄마의 계획대로 남편은 그날 하루 종일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모내기 일을 했어요. 그렇다고 어머님처럼 좋은 건 친자식만 챙기지 않고 남편도 불러서 밥을 한상 차려줬습니다. 오랜만에 남동생까지 모여서 삼겹살을 먹게 됐어요. 하루 종일 고생했던 아빠도 그날 온 가족이 모여서 즐거워 보이셨어요. 남동생도 엄마의 부름을 받고 올라와서 일한다고 고생했더니 술도 달다면서 즐겁게 말하더군요. 남편은 저녁까지도 몸이 아픈지 죽을 상을 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온 가족이 오랜만에 밥상 앞에 둘러앉았고 아빠는 남편에게 술을 한 잔 따라주면서 말했어요.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밖에서 일하려니까 죽을 맛이지? 고생했어. 아닙니다. 장인어른이 고생 많으셨죠. 이렇게 힘든 일인 줄 알았으면 제가 종종 내려올 걸 그랬어요. 힘든 거 이제라도 알았으면 앞으로 자주 좀 내려와. 사위 하나 있으면 뭐해? 꼬다둔 보리자루 마냥 쓸모가 없는 걸. 아빠는 남편을 보면서 자주 좀 오라면서 말했습니다. 남편은 속 없는 사람처럼 허허실실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러자 엄마는 그 모습이 못마땅했는지 잔을 탁 내려두면서 말했습니다. 자네, 그동안 우리 집 모내기 하는 집이라고 은근히 무시했지? 우리 이렇게 힘들게 돈 벌어서 내 딸 귀하게 키운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잘 좀 챙겨. 사무실에서 편하게 돈 버는 거랑 다르다고 무시하지 말고. 아유, 그럼요. 제가 더 잘할게요. 장모님 걱정 안 하시게 제가 잘하겠습니다. 남편은 오늘 이 자리가 왜 만들어진 건지 눈치도 못 채는 것 같았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남동생이 매형한테 술 한 잔 따라주겠다면서 술병을 들었어요. 그러자 남편도 술잔을 들면서 기분 좋게 남동생이 따라주는 술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살짝 술이 오른 목소리로 신이 나서 말하더군요. 오랜만에 처남이 술도 따라주니까 오늘 일한 보람이 있네. 처남 오랜만에 봤는데 일하느라고 고생 많았어. 아유, 매형도 고생했죠. 그런데 일은 여기 내려와서만 하시나 봐요. 집에서도 할 일을 잘 하셔야 할 텐데. 무슨 일? 내가 회사 다니느라고 집안일 신경 쓸 틈이 없어. 너무 바빠. 아무리 바빠도 우리 누나가 어떻게 지내는지는 잘 봐야죠. 원래 고부 갈등은 남편이 하는 만큼 쉽게 풀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한 잔 드시고 그동안 소홀했던 거 앞으로 더 잘해주세요. 우리 누나 매형 믿고 결혼한 거잖아요. 내가 잘하려고 하긴 했는데 마음처럼 잘 안 되네.
남편은 남동생이 따라주는 술을 마시면서 멋쩍은 듯 웃었습니다. 그렇게 한 잔, 두 잔 술을 마시던 남편은 취기가 좀 오른 듯 보였어요. 그리고는 남편이 어땠는 줄 아시나요? 남동생이 따라준 술을 마시고 애처럼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을 신기하게 보고 있었죠. 남편은 한참을 혼자 엉엉 울더니 울먹이는 목소리로 저희 엄마를 보면서 말하더군요. 장모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저도 그동안 저희 엄마 말리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모르시겠지만 저희 엄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얼마나 성격이 꼬장꼬장해졌는지 몰라요. 가끔은 아들인 저도 무서워서 말을 못 걸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더 잘하고 싶었는데 죄송해요. 엄마는 남편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소연을 하니까 당황한 눈치였어요. 어색하게 등을 다독여주면서 달랬는데도 남편은 눈물을 그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엄마가 남편을 달래주다가 한마디 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네도 이렇게 감당 못할 만큼 어려운데 내 딸은 어떻겠어? 그러니까 앞으로 중간에서 잘 좀 해봐. 나는 자네가 몰라서 못했다고 생각해. 이제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잘할 거잖아. 그렇지? 그럼요. 장모님, 저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제가 지영이 눈에서 눈물 안 나게 정말 잘할게요. 남편은 갑자기 엄마한테 큰 절을 하면서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자 아빠도 남동생도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엄마도 남편을 보면서 호탕하게 웃으셨고요. 그날 저녁 삼겹살도 푸짐하게 먹고 오랜만에 온 가족이 시원하게 웃을 수 있는 저녁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남편은 저희 가족들 앞에서 다짐을 하듯 큰 소리로 외쳤어요. 장모님, 장인어른, 저제 딸과 지영이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는 아빠, 남편이 되겠습니다. 저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그렇게 남편의 다부진 외침 속에 시골의 밤이 깊어갔어요. 다음 날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 저희를 배웅해 주면서 엄마는 저에게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또 무슨 일 있으면 숨기지 말고 말하라면서 저에게 당부를 하셨죠. 그리고 남편을 불러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중간에서 잘하라면서 당부도 하셨고요. 이렇게 혹독하게 배우고 온 남편이 어떻게 변했을 것 같으신가요? 사람 쉽게 안 변한다고 남편도 비슷했을 것 같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제 남편은 한번 제대로 배우고 나니까 누구보다 제일 든든한 남편으로 변해 있더군요. 시골에서 다시 서울로 올라온 저와 남편을 보자마자 남편을 보시더니 어머님이 저를 보면서 쏘아붙이듯 말했어요. 우리 아들은 땡볕에서 축구도 안 하는 애를 데리고 모내기를 시켜? 넌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저는 어머님의 호통에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저는 한마디도 못했네요. 어머님이 무서워서 못했던 게 아니라 남편이 나서서 어머님께 대답을 했거든요. 엄마, 나 땡볕에서 농구는 열심히 했어. 이런 일 별것도 아닌데 괜히 유난 좀 부리지 마. 그리고 며느리 데리고 살면서 별일 다 시켰는데 나도 처가집 가서 일해야 공평한 거지. 그러니까 나 힘든 거 안타까우면 며느리 힘든 것도 똑같이 좀 생각해. 결혼하고 처음으로 저를 대신해서 어머님께 대답하는 남편을 처음 보니까 놀라울 따름이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한 번만 저러고 마는 거 아닌가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저와 어머님 사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어머님과 제 사이가 몰라보게 달라지고 있었어요. 제가 어머님과 저녁에 맥주를 한잔할 수 있는 사이까지 발전한 거예요. 그러다 한 번은 남편이 양말을 뒤집어 벗는 걸 보고 제가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나서서 남편을 붙들고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양말을 남편에게 던지면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양말을 뒤집어 벗으면 손이 두 번 가잖아. 하루 종일 애랑 씨름하느라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 일거리를 만들고 있어. 양말 다시 정리해. 한 번만 더 뒤집어 벗으면 너는 네 양말 손빨래해서 신고 다녀. 저 대신 어머님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믿겨지시나요?
어머님은 그렇게 저의 든든한 편이 돼주셨어요. 남편도 이런 변화가 싫지 않은지 웃으면서 미안하다고 말하더군요. 정말 놀라운 변화 아닌가요? 저는 남편의 노력 덕분에 어머님과 둘도 없는 사이가 됐어요. 아마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며느리들 중에 제가 제일 즐겁게 지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랍니다. 옛말에 미운 열사위 없고 고운 외며느리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며느리는 아무리 잘해도 예쁨 받는 게 하늘의 별따기라는데 그러고 보면 요즘 참 복받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저만의 노력이겠습니까? 남편과 저와 어머님까지 모두의 노력이 한 곳에 모여져서 이뤄낸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가족도 여럿이 사는 건데 다 같이 노력해야 화목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긴 사연을 쓰는 동안 저 대신 육아에 힘써주는 어머님을 떠올리니까 또 흐뭇해지네요. 절대 안 변할 것 같던 어머님도 변한 걸 보면 다른 가정에도 저와 같은 기적이 이뤄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비슷한 고민이 있는 분들 모두 대화로 잘 풀고 가정에 평안이 깃들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